세상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치고 슬프고 외롭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고단할 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노래입니다. 노래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춤추게 합니다. 노래는 이 세상에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불러주는, 그래서 죽은 자가 들으면서 위로받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굿판이라고 합니다. 굿판.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굿을 할 때도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노래는 영혼을 춤추게 한다. 노래는 들어주는 주인이 있다. 주인이 다양하면 노래도 다양해야 한다. 영혼은 순수하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노래는 진짜를 울게 한다. 노래의 힘은 영혼을 춤추게 하는 것이다. 노래는 가수가 부르고 유행가가 있습니다. 유행가는 남녀노소, 가난하고 부자고 모두를 아우르는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유행가는 우리들을 위로하는, 그 시대에 우리를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유행가는 남자를 위로하고 여자를 위로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쁜 자를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인생곡입니다. 인생을 이야기하려 하면 생로병사를 이야기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로병사, 몸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눕고 아프고 죽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그러한 자를 위로하는 노래도 있고, 사람은 내면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내 스스로 그 아픔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 아픔을 극복할 때 노래밖에 노래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노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노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슬픈 사람을 위한 노래, 사랑으로부터 사랑한 사람과 헤어지는 사람을 위한 노래, 힘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의 노래, 여인의 슬픔을 위한 노래, 남자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노래,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는 그 시절 그 시절에 맞는 시절 가요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무엇을 찾아서 그 무엇을 위로해주고 또닥여주는 게 노래입니다. 유행가 가사를 부르는 가수는 그 시절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행가 가사를 부르는 가수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곳, 트로트
유행과 열풍인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외롭고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노래에 기대해서 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과 노래를 부른 것과 노래를 즐기는 것과 다 다릅니다. 노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영혼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기쁜 영혼을 기쁘게 하고 슬픈 영혼을 위로해주고 고통스러운 영혼을 함께해주고 외로운 영혼을 함께해서 그 사람이 살아갈 때 고단한 일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게 노래입니다. 노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는 그 노래를 불러줄 때는 그 어떤 상황에 그 주인이 그 노래를 듣고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그런 노래여야 합니다. 그러니 가수는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어떠한 그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노래말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르는 가수 모두가 작곡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사가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래는 본질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게 노래입니다. 노래는 노래하는 사람의 내면의 이야기를 곡에 붙여서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듣는 주인의 공감을 받아서 그 노래가 생존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그래서 시절 가요라고 했습니다. 노래는 공자의 유교의 시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때 사는 사람들이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한 삶을 덜 고단하고 덜 아프고 덜 쓸쓸하게 하는 게 노래입니다. 노래는 산자가 죽은 자를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친혼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는 보이지 않은 영혼을 위한 노래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 있을 때 영혼은 보이는 육신이 있어서 육신이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영혼은 360도 여행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영혼이 주가 되고 보이는 곳에서는 몸이 있고 몸속에 몸이란 집 속에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다 노래입니다. 태초에 우리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비가 내리는 소리 들으면서 그 소리에 빠져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절을 느끼고 그 소리를 즐기면서 계절계절마다 축제가 있었습니다. 소리는 곡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센 소리, 여든 소리, 낮은 소리, 높은 소리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조화로운 삶을 필요합니다. 노래는 조화로워야 됩니다. 센 소리만 들으면 노래가 아닙니다. 낮은 노래만 들으면 노래가 아닙니다. 높고 낮고 조용하고 시끄럽고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구성된 게 노래입니다.
영혼을 위로한다는 것은 진짜고 참입니다. 영혼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구별을 합니다. 영혼은 그 노래가 진짜이고 그 노래가 진짜인 영혼을 울릴 때 영혼은 춤을 춥니다. 영혼이 춤을 추는 노래는 모든 대중들이 춤추게 됩니다. 영혼이 춤을 추면 그 노래는 영혼 사이에서 살아남습니다. 노래는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고 노래는 영혼을 춤을 추게 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을 춤추게 하고 주인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주인의 기쁨을 더 기쁘게 해주는 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영혼을 춤추게 하는 것이니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노래는 참여해야 되고 노래는 내면을 울려야 되고 노래는 그 순간순간 필요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노래입니다. 노래는 산 자와 죽은 자와 함께 들을 수 있는 산 자에게도 노래이고 죽은 자에게도 노래입니다. 노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노래이고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노래입니다. 영혼 세상에서는 노래를 들으면 춤을 춥니다. 노래는 영혼을 춤을 추게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영혼을 춤을 추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노래를 부른 사람은 철학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 노래를 부른 사람은 시인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 노래를 부른 사람은 성인 군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 노래를 부른 사람은 불교의 보살도가 되어야 됩니다. 노래를 통해서 세상 사람을 위로하니 위대한 영웅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깨달아야 됩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철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